이채민의 인스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구독자? 네, 지금 36.2만입니다. 유타스캔즈 시작할 때보다 많이 올랐죠? 네, 거의 한 20만 가까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를 왜 열심히 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사진을 많이 안 찍어서 항상 뭘 올려야 될지 되게 진짜 최대한 저는 많은 노력이 담긴 저의 인스타인데 요즘엔 그래도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같이 찍었던 우리인구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이 많아서 네, 사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름 수월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저희 우리인구 친구들 그리고 저희 형이랑 같이 이제 인생 네컷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그때 건우도 원래 모이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민재가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왔던 건 아쉬운 날이었는데 건우가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왜 나만 없냐 해서 그럼 올리기 전에 우리가 합성을 해주겠다. 또 윤서 씨가 또 이제 미대 출신답게 이제 또 아주 멋지게 또 합성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사람들이 되게 생각보다 이제 합성 너무 잘했다. 멀리서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 이 플래시만 아니었으면 되게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름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진짜 찍고 그때 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영상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인스타에서의 저희 어필이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조만간 또 하나 올려볼 생각입니다. 네. 어릴 때 사진도 있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어릴 때 사진 이거 하나인가? 네. 어때요? 인기 많았죠? 어릴 때 잘생겼다 막 동네에서 막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안 받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어릴 때부터 키도 컸고 하다 보니까 까맣고 맨날 밖에서 놀고 하다 보니까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이때인데 이때는 제가 사실 제가 듣기로 소아 비만이었어요. 원래 되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분유를 다 버리셨거든요. 제 눈앞에서 되게 많이 울었었는데 어머니 덕분에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좋은 미모로 남았습니다. 효도해야겠어요. 효도해야죠. 뭐 저 셀카도 있고. 같이 놀러 갔던 이제 친구들이 찍어준 것도 있어요. 남친잘 한번 건져보자 하면서 찍어줬던 것도 있는데 성공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화낸 사진도 좀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다 어떻게 보셨네요.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행을 갈 때도 저는 꼭 북유럽을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 너무 자연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사진을 잘 찍진 못하지만 어떻게 좀 하늘 예쁠 때마다 좀 건지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나름 제 구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찍으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많이 둘러봐 주세요. 감사합니다.